아니, 이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옷이 문제라니까요. 이게 어떻게 옷 사이즈야? 완전 아동복 사이즈지. 요즘 여자 옷 사이즈 문제 많다니까요. 아, 얘는 또 왜 이래. 조심해요.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고마워요.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강에서 불꽃놀이 처음 봐요.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. 오, TV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진짜 예쁘구나. 그쵸? 그러게요. 예쁘네요. 오늘 데이트 할아버님께 보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걱정 말아요. 벌써 오지배이님한테 보고받으셨을 테니. 아, 이건 어떡해요. 다 찢어져서 환불도 안 될 텐데. 아무리 가짜지만 명색이 기념일 선물인데 물어내려고 할까 봐요. 오늘 즐거웠어요, 가짜 1주년 데이트. 나도 즐거웠습니다, 우리 1주년 데이트. 저 그럼 들어가 볼게요.